이번엔 블루 법광원, 파란색 법광원과 고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가장 통상적으로 말씀되는 것들은 블루 광원은 오렌지색 고글을 같이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요번에 알트라이트 P20F 같은 경우에는 앞에 SPF, 숏패스 필터를 장착했습니다. 숏패스 필터를 장착하면서 그 블루와 오렌지 조합의 상식을 깨고요. 노란색 고글을 쓸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노란색 고글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그 산업용으로 흔히 사용되는 노란색 고글이고요. 하나는 법광원용, 법광용으로 그 보급되고 있는 고글입니다. 지금 노란색 고글을 블루에 쓸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숏패스 필터를 장착했기 때문에 그 우측 하단의 그 장파장 쪽을 컷아웃을 했어요. 잘라냈기 때문에 노란색 고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산업용 고글은 통과를 합니다. 산업용 고글의 그 필터 성능이 달라서 파란색이 통과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란 색깔 광원이고요. 고글을 갖다 대면 빛이 나갑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법광원에서 사용되는 법과 고글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투과하지 못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투과되는 게 없습니다. 되지 못하죠. 자, 여기에 SPF 필터가 장착되지 않은 일반 블루 LED 광원을 써보겠습니다. 투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이런 SPF가 장착되지 않은 블루 법광원을 사용해서 블루 법광원과 노란색 고글을 법과 고글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광감 관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광원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빛이 워낙 세서 형광이 묻혀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노란색 고글, 산업용 고글하고 SPF가 장착되지 않은 블루 법광원은 더더욱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효과를 못 봅니다. 그렇죠?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일반 블루 LED 법광원에서는 할 수 없이 오렌지색 고글을 쓰는 것이 통념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투과를 하지만 그 나름 많이 걸러주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게 되죠. SPF가 장착된 블루 법광원은 오렌지색은 전혀 투과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렌지색 블루 법광원에 오렌지색 고글을 사용하지 않고요. 노란색 고글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지가 더 환해지게 됩니다. 더 그 인접한 형광을 효과적으로 환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스펙트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LED 블루 법광원입니다. 하나는 일반 LED 법광원으로서 앞에 SPF가 장착되지 않습니다. 이렇고요. 두 번째는 SPF가 장착된 앙센 P10F 블루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땐 두 가지 블루 LED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스펙트럼을 보시면 두 개의 스펙트럼에서 아주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는데 바로 테일라이트 쪽입니다. 테일라이트 쪽에서 테일 파장 쪽에서
꼬리가 길게 늘어짐으로 해서 그 영역에 나타날 수 있는 형광 발광을 묻어버립니다. 이제 산업용 고글과 법광원 고글, 노란색 고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산업용 노란색 고글입니다. 노란색을 띄고 있는 것은 일반 법광원 그 노란색 고글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루핀 법과 고글 노란색입니다. 산업용 고글과 색상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스펙트럼을 보기 전에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두 가지 광원과 두 가지 고글의 조합을 보겠습니다. 조합의 수가 네 가지가 나오겠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 LED 법광원과 산업용 노란색 고글, 일반 LED 블루 법광원과 법과학 고글, 세 번째 조합은 SPF가 장착된 LED 블루 법광원과 산업용 노란색 고글, 마지막 네 번째 조합은 SPF가 장착된 LED 블루 법광원과 법광용 노란색 고글입니다. 스펙트럼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조합이 일반 블루 LED 법광원과 산업용 고글입니다. 일반 LED 법광원 투과를 하면 눈으로 보기에도 상당량 많은 양의 빛이 그냥 투과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형광 관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들뜬 파장으로 사용된 블루 법광원의 빛이 그대로 고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약한 형광을 관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조합, 일반 블루 LED 법광원과 복광용으로 나온 노란색 고글입니다. 여전히 투과는 되긴 하지만 앞과 아까 산업용 노란색 고글에서와 약간 그 투과는 덜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해서 보겠습니다. 보는 방법은 두 개를 놓고 첫 번째 산업용 고글, 법광용 고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조합, SPF가 장착된 블루 LED 법광원과 산업용 노란색 고글입니다. 여전히 투과를 합니다. 투과를 합니다. 마지막 조합, SPF가 장착된 블루 LED 법광원과 법광용으로 나온 노란색 고글입니다. 완전히 차단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완벽하게 형광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블루 LED 법광원에는 법광용으로 나온 노란색 고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